안녕하세요, 빵원입니다.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쓰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많은 수강생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글을 써놓고 봐도 너무 밋밋하거나 또 글의 분량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표현이나 뭐 글의 분량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기 연습만 잘해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글을 보는 순간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요, 되게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바다 안에서 막 힘차게 수영을 하고 있는 뭐 돌고래라던가 커다란 물고기들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펄떡펄떡거리는 이런 잉어들 있잖아요. 이런 물고기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또 이런 대답도 많이 나오거든요. 수산물 시장에 가서 보게 되는, 아, 이거, 이 사진은 좀, 물고기가 아니라 어패류들인데, 어쨌건 그 수산물 시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물고기들을 상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네, 싱싱한 화로회를 상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물고기다. 라는 것은 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혹은 의미를 함축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자신의 경험의 필터를 막 작동시켜요. 내가 보았던 살아 있었던 물고기, 내가 보았던 아주 뭐 힘차게 수영했던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되면서 아, 이거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다의 물고기 또는 어떤 공원에서 본 그런 그 가둬진 연못 같은 데서 있는 물고기, 수산시장 뭐 이런 것들이 무척 재밌게도 재미있는 현상인 게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강생들은 주로 바다의 물고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에서 기업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대리님, 과장님 이런 분들은 주로 이런 회를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결과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처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이 나오게 되기까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좋다 하면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읽는 과정에서 하고 필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면 나뭐 어떤 게 좋은 거지? 또는 뭐 우수하다 했을 때 무엇이 우수하지? 그다음에 뭐 신선하다 했을 때 신선함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신선함의 예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오게 돼요. 또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일할 때뭐 아삽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누군가가 메일을 보내준다 하면 저는 진짜 회사 다닐 때그 아삽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서 제일 늦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되게 못됐죠. 근데 제 머릿속에서 아삽은 제일 늦게 해야 처리해야 할 일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메일 쓸때 아삽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굉장히 그 일을 받는 사람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특히 뭐 팀장님들이나 윗분들 아삽은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열심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특히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심히 공부해라처럼 공허한 말이 없어요.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일까요? 뭐 깜지를 몇장 쓰고 뭐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열심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막그 말을 또 멋있게 바꿔가지고 저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잘하는 게또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게 할 뿐더러 필터를 많이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냥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때 사무치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뭐 사무치게 하늘이 맑고 사무치게 아름답고 사무치게 와 진짜 저분은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사무쳐?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과장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사무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생 쓸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마음에 와닿으려면 상당히 정말 사무쳐 봐야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도 사실은 좀 공허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의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단어들은 조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들은 글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기계를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필터라는 기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관적인 언어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라면 경험의 필터는 점점 더 얇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그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준다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글을 받아들일 때, 아, 네 글은 정말 쉽다. 쉬우면서도 재밌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그 바로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단어들이 만약에 왼쪽 편에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상상해서 풀어 쓴 것들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삽 같은 경우 제가 아삽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예. 차라리 구체적으로 조금 뻔뻔한 것 같아도 본인이 생각하는 빠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까지가 네,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사무치게 또 나왔는데요. 사무치게는 정말 정말 알수 없는 단어로서 쟤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좋다 같은 경우도 아, 이 장소가 너무 좋아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또 어떤 좋음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좋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좋음은 연인과 함께 하고 싶은 좋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좋음은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죠. 그리고 열심히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뭐몇 시간씩 매일 10시간씩 10시간씩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보다는 그나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쟤 공부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쟤는 3년 동안 내리수석을 했어. 물론 그것도 비교했을 때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한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말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 키가 되게 커 보다는 또래 친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머릿속에서 얇은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정답이란 뜻도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이 다 좋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덜 구체적일 수 있고요.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연습을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글쓰기를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일반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관적인 언어, 구체적인 표현을 조금 더 계속해서 단련하고 경험의 필터를
글을 읽는 사람이 경험의 필터를 조금 얇게 만들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내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단어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글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글이 짧아서 뭐 고민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내 글은 너무 밋밋해요, 너무 평범해요 라고 했던 그런 글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마음속에 팍팍 꽂히면서 글의 분량 자체도 풍성해지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단어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면요, 글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의 필터가 더 두꺼워져야 되니까, 어딘가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사무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다지 사무쳐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필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구체적인 단어만 사용하면요, 계속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타타타타타타 꽂히기 때문에 쉽긴 쉬운데 어느 순간부터 글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게 되고 또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물론 쉽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공감할 만하고 빨리 몰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더덜 피곤하고 더 집중시킬 수가 있지만, 만약에 쉬운 단어들, 그 다음에 직관적인 단어들이 계속 연결될 경우에는요, 머리도 쓰고 마음도 쉬어야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인지하는 속도를 계속 높여주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문장은 개념적인 단어,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문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구체적인 단어를 연습하기를 권해드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글을 쓰는 것은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굳이 연습할 필요가 네,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맛을 가지고 만약에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짜다, 쓰다, 달다, 시다, 맵다, 떫다, 뭐 고소하다, 진하다, 약하다, 시원하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뭐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 맛 하면 연결될 수 있는 혀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온도, 촉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라든가 이로 인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것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맛 표현이 더 재미있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머리가 띵하다.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머리가 띵한가요? 너무 차가울 때 머리가 막 띵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 머리가 띵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더 그때의 그 차가움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겠죠. 또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극이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차가웠거나 또는 가장 많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거는 쓸때 그렇죠. 뭐 음식이 너무 타서 뭐 라든가, 그 다음에 입이 가로로 벌어진다는, 여러분 입이 가로로 벌어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을 이렇게 가로로 벌어질 때는요, 주로 좀쉴때 그래요. 쉬면 침이 양옆에서 갑자기 촥 나오면서 입이 가로로 쓱 벌어져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걸 먹었더니 단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예, 보통은 짠 거, 예, 짠단 짠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짠해라고 이야기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너무 단게 먹고 싶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이 필요한 건도 말할 것도 없이 짤 때죠. 그다음에 뭐 뜨거운 것도 뜨겁네가 아니라 뜨거워 뭐 이렇게 시원하다 뭐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그 현장감을 살려서 얘기를 해준다면 더 생생하게 맛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식도로
하고 내려가는 게확 느껴졌다. 이거는 주로 술 드실 때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리고 뭐 앞으로 1년은 생각 안날 듯, 이거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풍족하게 많이 먹었을 경우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와,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거는 이걸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라든가, 또 할머니가 생각났어.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순히 짜다 쓰다 달다 시다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현장감 있는, 우리가 이런 걸 시즐감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사실은 예전에 초기 초짜 카피라이터 시절에 저희 사수님이 제가 음식에 대해서 카피를 써가면 딴때 맨날 혼나다가, 그래, 그래도 너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쓴다. 음식 쓴거 보고 내가 너에 대해서 희망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저는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맛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곤조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맛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간장을 태워서 불맛을 냈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탄맛이나 불맛,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맛을 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우리의 이 맛이나 이런 것들이요. 머리의 뇌의 활동과 다 같이 복합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뭐 12시간 푹 구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더 고소한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매실청을 넣었어 하면 뭔가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요. 뭐 육수를 얼렸어. 뭐 육수를 얼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더 맛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든가, 그다음에 물이 확 쏟아졌어, 이거 먹였어요. 갑자기 뭔가 찌개 이런 게 싱거워졌을 때, 그리고 뭐 청양고추, 여러분 청양고추 썼다라는 말 자체에서 벌써 한국 사람들은 상상해 가면서 벌써 여기 이쪽 입 끝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요. 어제 짜온 참기름이야. 그러면 이건 또 약간 후각에서 벌써 너무 고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더욱더 맛을 구체화시키고, 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을요. 자, 우리가요, 구체적인 표현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용사 표현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표현은 관용사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관용사라 하면, 함은 뭐 꾸며주는 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이런, 저런, 이렇게 그 단어로 다 정리가 돼버린 그런 단어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구체적인 표현은 더 시들감이 느껴지고 더 현장감이 느껴지는 표현들은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 어떤 동작이나 혹은 그 상황과 어울리는 그를 대표하는 명사, 이런 것들을 찾을 때더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쟤 무엇을 되게 잘해, 뭔가를 되게 잘해 할때뭐쟤 완전 왕이야, 뭐 신이야, 뭐 이런 고수야, 뭐 이런 표현들은 다 구체적이면서도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명사잖아요. 근데 이런 연습이 자꾸자꾸 연습을 하면서 글이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는 많이 안다. 앞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연습을 많이 하자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해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또 글을 보내주시면 글을 읽고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